아까 말했죠. 4타 스크류가 기본이고, 4타 스크류가 기본이고, 달려가서 무릎 자세 1, 2 때리고, 벽광 대면 달려가서 전장. 이게 딱 기본입니다. 일단 해볼게요. 아, 보자, 보자. 거리가 딱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이야. 봤죠? 이게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냥 벽걸이 생각하지 마. 벽걸이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거 때려. 다시. 무조건 이거 때려. 벽걸이 생각하지 마세요. 초지 슈날 뒷전나오 개도 있다. 아, 무설탕이 이거 제가 추구하는 콤보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르시네 보니까. 초지 슈날 뒷전나오 개도 있다 전심호선 이거 할래요? 알았어.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줄게.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줄 테니까 연습해서 예, 쓰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줄게. 잠깐만요. 있어봐. 나도 연습을 해야 쓸수 있다. 잠깐만요. 뭐야, 재시작이 안 돼. 그 아는 분이 어떤 아는 분입니까? 그 아는 분은 철권 즐게 마시는 분 같은데. 일단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저도 한번 성공시킨 다음에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 다시, 다시, 다시. 어, 이렇게, 이거. 72. 72, 이거. 했죠? 이거. 72. 근데, 제가 이 콤보 왜 비추하냐면은, 이거는, 모든 게딱 들어맞아야 들어가는 콤보다. 모든 게딱 들어맞아야 들어가는 콤보야, 이거는. 축, 거리, 타이밍 다 맞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실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맞출 수 있긴 있어. 맞출 수 있긴 있는데, 실전에서 이걸 맞추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뇌를 콤보 맞추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 뇌가 이제 심리 공방하고 이런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콤보 맞추는데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고, 이런 콤보를 써버리면은. 뒤에 벽상황도 봐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거 할지 그런 것도 예측하고, 그런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콤보 쓰는데 머리를 써버리게 된다고. 일단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줄게요.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줄게. 일단, 이게 축이 조금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야 됩니다. 그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야 돼. 그러니까, 초지를 딱 맞추잖아요? 초지를 딱 맞추잖아. 그 다음에 이거 슈날을 맞춰야 되거든, 슈날? 이거 슈날은 밑으로 양손한 다음에 양발로 맞춰요. 밑으로 양손한 다음에 양발로 맞춰.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은 시계로 틀려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맞춰야 돼. 방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어? 제가 슈날을 어떻게 맞추는지 봤어요? 밑에 커맨드 나오는데. 밑에 커맨드 나오죠? 어떻게 썼는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커맨드. 어떻게 썼는지. 시계행 치고 했죠. 초지 맞추고 시계행 치고 슈날 했어. 벌써부터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게 손이 꼬인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실전에서 쓰면? 예? 벌써부터 이거 꼬인다라는 생각 안 드니까, 이거. 초지 맞추고 시계행 슈날을 한다고, 여기서. 자, 시계행 슈날 맞췄습니다. 시계행 슈날 맞췄어. 그 다음에 이거 맞춥니다. 시계행 슈날 맞춘 다음에 이거 맞춰. 이거 맞춰. 무릎 자세 왼손. 자, 보세요. 이렇게 맞췄어. 이렇게 맞췄습니다. 초지 맞추고 시계행 슈날 맞힌 다음에 무릎 자세 왼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계도 자세 오른손. 계도 자세 오른손이거든요. 계도 자세 오른손 바로 쓰면 됩니다. 이거 무릎 자세 왼손하고 계도 자세 오른손 바로 쓰면 되는데, 계도 자세 오른손 막타를 딜레이를 줘야 돼. 계도 자세 오른손
막타를 딜레이를 줘야 돼. 근데 이 딜레이가 아주 미묘하게 줘. 그러니까 너무 조금 주는 것보다는 살짝 많이 주고, 너무 늦게 주는 것보다는 살짝 빨리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딜레이를 주긴 주는데 보통 콤보 딜레이 주는 그거보다는 살짝 늦게 줘야 되고, 너무 늦게 주는 것보다는 살짝 빨리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성공해 볼게요. 아, 내놔. 이렇게 이렇게 방금 제가 딜레이 준다고 줬는데 제대로 안 젖어가지고 저거 못 때렸죠. 저렇게 됩니다. 너무 늦게 주면 저게 아예 안 맞고, 딜레이를 빨리 주면, 아 빨리 줘도 안 맞아. 딜레이를 주긴 주는데 살짝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주면서 너무 길게 주는 것보다는 살짝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 콤보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초지 맞추고 시계행슈날, 시계행슈날을 짧게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시계행슈날 무릎자세 왼손 궤도도 바로 쓰는데, 막타를 딜레이를 이거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그렇게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뭔 말하는지 알거예요. 막타를 쓸때 딜레이를 이거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해보시면 알아. 딜레이를 살짝 주는 것보다는 더 길게 주면서, 너무 길게 주는 것보다 살짝 빠르게 이렇게 주면 됩니다. 됐죠? 아, 그리고 노멀진 벽, 제가 사타 스크류 시킨다 그랬잖아요. 보통 초지 어찌 뒤쳤나요? 또 짧대.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돼. 자, 보세요. 토치 오치 무릎 자세 원투 타다닥. 아씨, 안되노. 말하면서 하려니까 타이밍이 꼬인다. 타다닥. 아씨, 타다닥. 아, 말하면서 하니까 안 된다. 다시 말하면서 성공 한번 해볼게요. 말하면서 타다닥.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타이밍이 꼬이네. 그러니까 뒷전 나후 1타, 에? 오찌 다음에 뒷전 나후 1타가 안 맞는다고요? 오찌 다음에 뒷전 나후 1타가 안 맞는다고요? 초풍 오찌 다음에 그게, 아 여기서 또 묻혔던 영상에서 꿀팁 방출했었는데, 그게 왜 안 맞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맞는 줄 알아요? 제가 뒷전 나오 1타 안 맞춰 볼게요. 봤습니까? 안 맞췄죠? 제가 오찌 맞추고 뒷전 나오 1타 안 맞췄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방금 다시 보여줄게. 안 맞췄죠? 뒷전 나오 1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설탕님, 초지를 시계축에서 맞추면 콤보가 안됩니다. 저게
초지를 시계축에서 맞추면은 오지 때리고 뒷전 나오가 안 맞아. 초지 오지 뒷전 나오가 안 맞습니다. 시계축에서 초지를 때리게 되면 반시계랑 정축은 상관없어. 반시계랑 정축은 상관없는데 시계축에서 초지를 맞추게 되면은 오지 뒷전 나오 일타가 안 맞아. 뒷전 나오자 뒷전 자체가 안 맞아. 제가 초지 맞추고 왼발을 왜 쓴다 생각하세요? 초지 맞추고 뒤, 왼발을 왜 쓴다 생각해? 보세요. 봤습니까? 이게 왼발 쓰는 이유입니다. 제가 왼발을 왜 쓸 것 같아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초지 초지 두 번 콤보가 간지난다고 생각합니다. 초지 초지 두 번 맞추면 콤보를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냥 준마찰 전장밖에 못 때릴걸요? 그러니까 그 폐물게임 철권님이 말씀하신 초지 두 번 콤보 그 어떤 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를 때리고 초지를 또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지 초지 두 번 맞추면 뒷무릎 자체가 아예 안 맞을 텐데 준마찰은 맞거든요? 초지 시동으로 초지 두 번 맞추고 그러면은 아마 준마찰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나? 잘 모르겠는데. 초지 초지 때리면 콤보가 안 될 텐데. 이게 안 맞을 건데. 준마찰밖에 안 돼. 저라면은 다른 거 되는 게 있나? 예, 네, 그 아마 그냥 오찌 말씀하신 것 그 초찌 하면은 그 콤보가 연계가 안 돼. 이거밖에 안 돼요. 초찌 하면은 이거밖에 안 돼. 초찌 초찌 하면 저거밖에 안 돼. 초찌랑 오찌 구별하는 방법은 기압 소리로 구별하면 됩니다. 좌타면 초지고 흩하면 오찌입니다. 좌타면은 초지고 흩하면 오찌예요. 좌타죠 답. 퇴타네 퇴. 좌타면 초지고 퇴타면 오찌예요. 노래 들으면서 게임에서 좌타면 초지고 퇴타면 오찌야. 놈지는 무설탕님 놈지는 솔직히 병몰이 안 어렵습니다. 병몰이 안 어려워. 사타스크류 한 다음에 이거 한다는 건 아시죠? 인간 배관공이라는 그렇죠. 의외의 사운드 플레이하는 게임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게임 사플 게임이에요. 사플 게임. 그 녹티스 저한테 저것만 써요. 인간 배관공이라는 진유주간. 아 콤보를 아까 그 콤보만 쓴다고? 콤보를 그 콤보만 쓰는데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부분 박수 쳐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니까 박수 쳐주세요. 맞으면 레버 놓고 박수 치시면 됩니다. 맞으면 레버 놓고 박수 치세요. 노멀진 아 자 빨리 콤보 콤보 사타스크류하고 무조건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 콤보 사타스크류하고 그리고 벽에 막히면 달려가서 전장 때리면 되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야. 나머지는 그냥 거리에 따라 하면 돼요. 거리에 따라 하면 돼. 거리가 가깝다. 거리 가까우면 그냥 준마찰 때려. 준마찰. 거리 가까우면 그냥 준마찰 때려. 이게 끝입니다. 딴 거 없어. 보세요. 이렇게
맞죠? 이게 끝이야. 요거 두 개만 쓰면 돼.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 허세입니다. 저거 두 개 말고 다른 병벌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허세에 찌드는 놈입니다. 그거는 저 두 개 아니고 다른 병몰이 하는 놈은 허세에 찌드는 놈이야. 맞습니까? 촥! 아! 야, 안 되노? 촥! 이건데 준마찰로 만약 사타스쿠리하고 준마찰로 그 병몰이 하면 저건데 딱 거리 잘 맞추면은 이건데 사타스쿠리하고 준마찰로 병몰이 하면은 거리 맞춰서 하면은 저건 됩니다. 통발 때리기 이게 이거 말고 없는데? 이거 말고 없어요. 병머리 이게 끝이야. 다른 거 쓰는 사람은 허세에 찌드는 놈이고 아시겠죠? 병머리 이거 사다 그리고 준마찰 끝. 왜 제가 그 말 하냐면은 보세요, 제가 아까 사타스크류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사타스쿨가 기본이라 그랬잖아. 사타스쿨가 기본이라 그랬잖아. 근데 1, 2, 3, 4, 5, 6, 7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1이 뭐냐? 1이 뭐냐? 보세요. 이거요, 1. 1타스쿨이죠. 보세요. 카운터 냈죠? 1타스쿨이죠. 이게 1이야. 어떻게 되냐, 보세요. 똑같잖아. 마무리 무릎 자세 원투야. 1도 마무리가 무릎 자세 원투야. 맞죠? 2 보여줄게요. 2. 2 뭐냐? 2타는 뭐가 있지? 어떨 때 2가 되지? 2는 상황이 잘 안 나오긴 안 나오네. 2는 상황이 잘 안 나오긴 안 나와. 만약에 근데 2타 스쿨가 됐다. 어떻게 때리는지 보세요. 봤습니까? 이게 2야. 이게 2야. 2타 스크린 상황이 잘 안 나오긴 한데 이게 2라고. 무릎 자세 원투죠. 그냥 3 해볼게. 3 무릎 자세 원투. 무릎 자세 원투. 1, 2, 3 전부 다 무릎 자세 원투야. 마무리가 5 해볼게. 5 5는 준마찰. 5는 준마찰. 6 준마찰 끝 아닙니까? 더 뭐가 있어? 없잖아요. 무릎 자세 원투 준마찰 이게 끝이야. 병머리 아시겠죠? 사타스크류가 기본인데 1, 2, 3, 4, 5, 6, 7까지 다 있거든요. 5, 6, 7까지 다 있거든. 근데 무릎 자세 원투 준마차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콤보 강의 끝.